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건 뭐냐, 바로 돌틈 낚시입니다. 요새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빠가사리, 메기 막 요런 것들이 돌 사이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군데군데 사이사이를 제가 돌면서 우리 메기 혹은 빠가사리 혹은 퉁과리를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굴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지렁이 먼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메기 바늘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지렁아 미안해. 자, 이렇게 하면은 지렁이가 다 깨지고요. 자, 여기로 이제 돌 사이에다가 제가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사이에다가 지렁이를 넣어 보도록 하죠. 오, 깊다 깊다, 꽤 깊은데요? 1위 아빠, 오늘 중으로 분량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분량 뽑을 수 있겠지. 밤새면 되지 않을까? 밤을 샌다고요? 지금도 추운데? 추운데 이게 빠가사리가 밤에 나오지 뭐 낮에 나오나? 그러니까 아직도 해가 깜깜해 나와요. 와, 큰일 났네. 이거 잠 패딩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날씨가 따뜻할 때는 낮에도 나오는데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중으로 한 마리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갈지 안 갈지는 오늘 빠가사리가 한 마리가 잡히냐 안 잡히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몰라요. 안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아빠 입질 좀 와요? 예, 이거 돌고기가 먹이를 다 따먹었다 야. 돌고기가? 어. 야. 어떻게? 그거 왜 놔줘? 거기서 껴줘야지. 아들이 껴달라고요? 그럼. 그렇게 내밀면 주렁이가 껴줘요? 그럼 자동으로 껴지지. 알았어, 알았어. 제가 껴드립니다. 자동이지, 자동. 아, 이거 우리 다큰 아버지 내가 지렁이 껴들어야겠네. 이제 껴드릴게요. 잘 껴봐요, 잘 잡게. 됐어. 아유, 아들 키워놓으니까 지렁이도 다 껴주고. 어디야, 쓸만해요? 쓸만하네. 아들 키워놓으니까 쓸만하네. 빠가사리 한 마리 잡히면 눈이 멀었나 안 멀었나. 네. 잘 보자야. 맞아, 맞아. 일단 빠가사리가 한 마리가 잡혀야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갈 수가 있다. 만약에 안 잡혔다? 그럼 못 가는 겁니다. 눈먼 빠가사리가 있을 수도 있어. 눈먼 빠가사리라도 있어야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이런 거 빵치면 허당이야. 맞아요. 이러고 있다가 오들오들 떨기만 하고. 잠깐만.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뭐야? 떠먹었어. 떠먹었어. 분명 왔는데? 이 녀석이? 눈 멀었나 한번 볼라 했더니 나를 놀리는 거야. 우리 빠가사리가 거의 나를 놀리는 수준인데. 뭐야? 움직이는데? 스토크도 뭘? 네, 움직여. 움직여. 잡았어! 잡았어, 아빠! 진짜! 진짜야! 아빠, 진짜인데! 돌에 걸렸어! 뻥이야, 아빠! 후드도 캤는데! 안 나와! 어떻게? 조금 기다려봐, 지가 움직이다가. 여러분들! 그냥 꽂아놨는데!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흔들려? 흔들려! 어디 봐. 와! 여러분들! 눈 멀었나 봐. 빠가사리입니다, 빠가사리. 여러분들,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 아빠 뭐 후두둑 하는 거야. 나 되게 놀랐어. 이거 보세요. 와,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배터리가 지금 10% 남았는데 지금 빠가사리가 올라왔어요. 아, 깜짝 놀랐어. 얘가 움직여가지고. 와, 대박입니다. 대박. 어, 빠가사리 한 마리예요. 이제 집 갈 수 있어. 아빠 집 갈 수 있어요. 이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마음이 놓인다, 이제. 아, 대박이야. 어. 자, 우리 빠가사리 친구, 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가사리가 빠가 소리네요. 이거 보시면 빠가 소리냅니다. 자, 빠가사리 친구. 자, 조심히 가요. 고마워요. 제 영상을 살려줘서. 우리 빠가사리 친구 너밖에 없어요. 어, 고마워. 일단 우리 빠가사리는 눈이 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두 번째 빠가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입질은 아마 돌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몇 개 뜯어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빠가사리는 아, 눈이 멀지 않았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 잡혀준 빠가사리한테 너무 고맙네요. 그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은 빠가사리 조금 더 잡아보고요. 카메라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촬영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와서 빠가사리 이제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